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재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체외충격파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체외충격파를 언뜻언뜻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체외충격파를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볼 테니까 도대체 이 치료가 뭔지,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외충격파가 뭔가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체외충격파, ESWT. 벌써 또 머리가 또 아프죠? ESWT라고 합니다. Extracorporeal, 몸 밖에서 shockwave, 높은 에너지를 보유한 충격파장을 therapy, 충격 부위에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한다. 어렵죠? 이게 예전에는 비뇨기과에서 돌을 이렇게 깨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근데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80년대 중반쯤에 동물 실험을 이렇게 하던 중에 갑자기 어라? 아니 치료를 했는데 뼈가 생성이 되네? 그래서 조직을 막 이렇게 깨 부수는 것보다도 회복하거나 재생을 유도하는 데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서는 2002년도에 FDA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다양한 질환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건의 질환, 불류압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얘를 막 때리는데, 딱딱딱딱 아프게 때리는데 작용 기전이 뭐야?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메인 기능, 혈관을 재형성한다. 그래도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피를 많이 가도록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생을 돕고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뭐 물론 여기다 이제 또 덧붙이면 내용이 더 많아요. 뭐 조직 증식 인자를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려버리실까봐 제가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겠다. 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피를 많이 가도록 한다. 이게 제일 메인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신경섬유를 막 자극을 해요. 그래서 역치를 높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만큼만 아파도 아프게 느꼈는데 역치를 이렇게 높여서 이만큼이 아파도 잘 아픈 거를 못 느끼게 해요.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그 조직에 세포막을 변화를 줘요. 그래서 치유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네 번째, 동물 실험을 했더니 뼈를 막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골 내에 무기질 함량을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골절 치유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종류가 있어요. 종류, 충격파라고 똑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집중형 포커싱 타입이 있고요, 방사형 타입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포커싱 타입은 깊숙한 병변으로 이렇게 침투를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줄, 인대 손상 이런 거에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석회화 병변이 있을 때 어깨 뭐 석회가 껴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방사형 타입은요, 넓은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대신 얘는 빵, 빵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깊이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커싱 타입이 조금 더 상급 타입으로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시죠. 충격파는 다 같은 건가요? 이거 질문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옆에는 뭐 얼만데 뭐 왜 여기는 가격이 다 다르나요? 뭐 여기는 5만 원인데 왜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왜 저기는 뭐 20만 원이에요? 막 얘기하시죠. 충격파는 똑같이 충격만 준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포커싱 타입이냐 무슨 타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계가 몇 백만 원을 하는 기계도 있고요, 1억이 넘는 기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포커싱 타입의 전기 마그네틱 타입을 가지고 있는 비싼 기계는 겉을 이렇게 부드럽게 충격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작용 부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똑같은 충격파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 병에 쓰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용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근육이 불편한데 막 약을 먹고 물리치료 받아 잘 안 나아요. 그럴 때는 충격파를 하죠. 네,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많이 봅니다. 실제적으로 막 야구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이런 분들 중에서 시즌 내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통증이 낫지 않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건이 붙는 부위에 부착부,
이런 부위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족저근막염, 발바닥 그 근육이 붙는 부위에, 그런 부위 아킬레스건염, 아킬레스건이 뒤꿈치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엘보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엘보우 질환들에도 보통 많이 쓰고요. 무릎 앞쪽에 슬개건이라는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 슬개건염 이런 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깨, 고관절 석회 생겼을 때 이럴 때도 많이 쓰여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긴 뼈들 있잖아요. 장골에 부정유압이나 지연유압이 있을 때 뼈를 잘 붙도록 유압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끔 이런 병 들어보셨어요?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이름 어렵죠? 쉽게 말하면 대퇴골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고관절이 썩는 거. 이거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예인분들 중에서 이걸로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진행을 이 충격파 치료가 늦춰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막 수셔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습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이 있나요?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치료할 때 아프죠? 아파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손가락은 이런 데는 많이 아파요. 이제 근육들이 별로 없어서 마디, 뼈가 이제 가까이 있는 이런 데 아파요. 근데 이런 근육들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하는 건 별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가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치료를 했는데 안 아픈데,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너무 막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내가 꼭 안 아프더라도 혈관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피가 많이 가면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치료를 하시는 게 적당해요. 가끔가다 병원에서 오시는 분 중에 매일매일 충격파를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게 한 곳에 너무 자주 받게 되면 조직이 괴사가 온다는 보고가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받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요.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저는 5일에서 7일에 한 번 정도 받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게 이제 더 이제 깊숙이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많긴 한데, 내가 팔꿈치야? 발 뒤꿈치가 아파? 딱 가서 여기 충격파 포커싱 타입인가요?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 뭐 좀 아는 사람이네.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하나만 딱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들었는데 이건 좀 잘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